연하운 통에 지금 방수해서 네, 이렇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두발이 네, 인기가 나고 있습니다. 회색을 3번 또 블랙백을 했던 모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쿠션 바디펌 네, 백사이드에 네, 테크닉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대로 한 바퀴 반 정도의 여유분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들어갔죠. 네, 한 바퀴 반이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요 3번 회전을 한 바퀴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빗을 잡으시고 자 그대로 빼셔요. 뺀 다음에 그 다음 한 바퀴 정도의 릿지에서 예, 와인딩 들어갑니다. 끝에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서 뜸을 들이는데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예, 한 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피카의 롱 아이롱의 덮개를 예, 봉을 활용하셔서 길게 펼치세요. 그 다음에 수분 다 날라갔죠? 그럼 빼세요. 이렇게 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쿠션, 바디펌, 예.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네, 좌측 바디펌입니다.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되는 부분에서 네, 빗을 이렇게 대시고요.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살살 말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끝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뜸을 들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자, 13mm로 제가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펼치신 다음에 이렇게 당겼다가 놓으시고 놓으시면 됩니다. 네, 16mm입니다. 16mm로 우측 파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돌리신 다음에 끝이 들어갔을 때 끝등을 들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네, 수분 건조가 될 수 있도록 좀 펼쳐주세요. 그리고 네, 그냥 하신 다음에 네,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고 네, 이렇게 풀으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봉이 길어요. 기니까 그냥 예, 넓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자 뒤집어서 놓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가볍게 뒤집어서 네,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끝이 다 들어갔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네, 그냥 펼쳐서 네, 이렇게 해서 수분이 다 말라진 거와 건조된 것 같으면 앞으로 당겼다 놓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백사이드입니다. 백사이드. 자, 한번 수분을 날려주시고요. 아이롱을 뒤집어서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네, 빗을 꽂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네, 와인딩 하시는데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첫 뜸 없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으면 여기서 뜸을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이 완전히 건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하시면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건조가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쭉 빼주시면 이런 바디펌이 완성이 됩니다.